선택의 연속인 인생 속에서 우리의 속마음은 항상 치열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자신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토니가 있습니다. 토니는 이들을 볼 수는 없지만 그들의 토론을 들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볼까? 너 돈 많니? 지금 통장에 얼마 있는데? 너 알잖아. 너 하고 싶은 거 해야지. 뭐 말하는 거고. 일생일대의 고민이 놓인 상황에서 토니의 세포들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까요? 그리고 토니는 어떤 결정을 해왔고 마음은 앞으로 일단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지금부터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20살 연희, 술집 화장실에서 CC 전남친을 만났을 때 인사한다, 안 피한다. 일단 이 술집이 공용 화장실이란 말이야. 근데 너 지금 여기 줄 봐봐. 줄 한 30분 동안 지금 줄이 안 빠지는데 전남친 마주쳤다고 그 너 포기할 거야 그거? 줄 다시 서야 되는데? 그거 뭐 굳이 피할 거 뭐 있어? 굳이 인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재밌게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남친을 마주친다? 굳이 인사해야 될까? 내가 뭐 잘못한 거야? 내가 뭐 범죄 저지른 것도 아니고. 그 연미야, 너 좌우명 뭐야? 섹시하게 살자 아니야? 또 섹시하게 그냥 인사하면 되지. 뭐 그걸 왜 피해 너가? 당당하게 인사해. 아니 토니야, 나중에 만약에 인사를 하고 싶으면 좀 정상적일 때 인사하자. 굳이 술집에서. 너는 그 진짜 굳이라고 생각해. 그럼 이거 어때? 먼저 인사를 하지 말고 그 전남친이 먼저 인사할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야. 그냥 섹시한 자세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 토니야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하면은 나 잘 지내? 이렇게 인사하는 거야. 그건 어때? 아니야 토니야, 너 사실 지금 화장실에서 방금 마주친 척 하고 있지만 너 사실 술집 들어올 때부터 알고 있었잖아. 너 시선 계속 그쪽으로 몰린 거 알고 있잖아. 계속 힐그리긋 쳐다보면서 너 화장실 가려고 하니까 이제 전남친이 따라온 거 너도 봤잖아. 말 걸어달라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야. 솔직하게 네 마음이 시키는 대로 인사하라고. 걔는 지금 너한테 미련 갖고 있는 거라니까? 한번 여지 주면은 그때 나한테 잘하지 그랬어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꿀잼 광경을 놓치려 그래. 근데 전남친이 토니를 따라왔다는 거 어떻게 확신을 해? 왜 망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나는 화장실 가고 싶어서 갔는데? 그렇게 마주친 걸 수도 있잖아. 아니야, 걔 화장실 지금 10분 동안 3번 갔어. 근데 나 가니까 얘 또 다시 왔잖아. 너도 봤잖아 아까. 아니 변비가 걸릴 수도 있지. 아니야, 걔 MBTI ISFP잖아. 걔 굉장히 내성적이라서 그것 때문에 헤어졌잖아. 본인이 미련이 남았으면 본인이 말을 걸어야지. 왜 그러니까 굳이 먼저 인사를 하냐고. 안 그래? 그래, 그럼 일단 한번 상황을 지켜보자. 아 근데 전 처음 알았어요. 제가 헤어진 이유가 남자친구가 ISFP여가지고 헤어졌다는 거 저 처음 알았어요. 근데 또 몇 개는 맞아. 술집 들어가자마자 걔 보고 술 마시면서 온돈 씻어 다 여기가 있어. 계속 여기가 있고 어떡하지? 막 화장실 가고 싶은데도 못 가고 계속 그랬는데 그냥 진짜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모른 척했고 진짜 우연히 화장실에서 만났는데 먼저 잘 지냈냐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렇게 말할 친구가 아닌데 술이 많이 취했나봐요. 잘 지냈냐고 하길래 저 완전 백스텝으로 이러면서 도망갔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인사 안 한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잘 살았으면 좋겠고요. 좋은 여자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인사했으면요? 다시 만났지 않았을까요? 아, 저 과거 이야기 안 하고 싶어. 미래를 고민 중인 토니. 리스크가 크지만 리턴이 큰 창업. 끝까지 안정적이지만 노잼일 것 같은 취업. 토니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무조건 리스크가 커도 그래도 재밌는 일을 해봐야지. 나중에 망하더라도 뭐 또 도전하고 이렇게 해보면 되잖아. 토니야, 인생은 한강물 아니면 한강뷰야. 질러. 너 아직 24이야. 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어. 내가 SNS에서 봤거든? 솔직히 돈 많고 싶지. 돈 많은 사람들이 다들 어떻게 돈을 벌었냐는 질문을 던졌을 때 아무도 취업이 없더라. 창업 아니면 주식이었어. 창업? 그 길이야. 그 길로 가서 이제 부자 되는 거지. 망하면 뭐 망하는 거고. 일단 성공했을 때 부자인 거잖아? 그럼 무조건 일단 고지. 그리고 너 결정적으로 너 누구 밑에서 일 못해. 그리고 한강물도 나쁘지 않아. 요즘 뭐 물도 뭐 많이 따뜻해졌고. 언니야, 성공했을 땐 부자인데 실패하면은 현실적으로 생각해볼까? 너 돈 많니? 너 지금 돈 많아? 지금 통장에 얼마 있는데? 실패해서? 돈이 없어지면 돈은 어쩌려고 너? 돈 어디서 벌 건데? 언니야, 물론 너가 지금 당장은 잔액이 200원 있고 어제 이모티콘 하나 샀다가 혼나긴 했지만 그 우리 학교에서 창업 지원금도 많이 주고 너가 아이디어만 좋으면은 뭐든 되지 않겠어? 이름도 봐봐. 스타트업. 섹시하잖아. 바로 한 번만 다시 들려줄래? 스타트업. 너무 섹시해. 좋아. 그냥 창업하자. 설득 당했다. 좋아. 가자.
아니 근데 제 죄송한데 제 속마음 맞죠? 저를 뒷사러 온 게 아니라 그쵸? 누구 돈이 없네 한강물로 들어가라는 친구도 있었는데 제 속마음 맞는 거죠. 제가 알기로 여기 저보다 어린 친구도 좀 있거든요. 다 본인 있는 세포들이에요. 아 아직 세계관을 지금 마지막 질문인데 이해를 못했으면 이게 좀 아니 재밌네요. 당황스러워서 말도 안 나오는데 저는 일단 마음은 창업하고 싶어요. 30살에 포르쉐 뽑고 싶은데 직장 가면은 30살에 포르쉐 못 뽑을 것 같고요. 그런 생각 때문에 창업하고 싶은데 엄마 아빠랑 한 약속이 있어서 엄마 아빠 좀 먼저 기쁘게 해드리려면 일단 취업을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올해 취업 못하면 아빠가 내년에 내려오라 그랬거든요, 광주로. 그래서 저는 올해 어떻게 해서든 취업을 하고 자본을 모아놨다가 나중에 사업하는 방향으로 가고 싶습니다. 언젠가는 창업을 할 건가요? 예, yeah, 나만의 브랜드 런칭. 취업을 하는 이유가 온리 부모님이다? 저 편입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엄마는 알아서 하라 그랬는데 아빠는 절대 안 된다, 그 학교 졸업해라 그랬는데 제가 그 다음날 자퇴 때리고 짐 챙겨서 왔거든요, 광주로. 아빠가 진짜 기가 막혔었어요. 근데도 2년 동안 저 보필해 주시고 진짜 지원 다 해주시고 서울에서 공부할 수 있게 집도 구해주시고 막 그랬는데 그런 거 보고 느낄 때마다 난 이제 더 이상 엄마 아빠의 속을 썩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취업하는 거 나쁘게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일단은 취업을 먼저 하고 좀 사회생활 경험도 좀 해본 다음에 경력 쌓아서 저만의 브랜드 런칭을 하고 싶은 것이 제 큰 목표죠. 본인은 돌아가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나요? 아니요, 어떻게든 한 곳으로 만나게 돼 있습니다. 돌아가지, 돌아가는 게 맞네 그러면? 근데 뭐 어떻게 한 곳에서 만나면 됐지. 혹시 후회 없을 것 같나요? 저는 일단 제가 먼저 선택을 하고 선택을 한 것에 실행하는 데는 전혀 후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후회는 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어떤 길을 가든 다양한 선택지가 있을 뿐이지 틀린 것은 없다. 그래서 결국엔 한 점으로 만날 거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걸 선택을 하실 때 후회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모든 건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양한 선택지가 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생을 펼쳐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섹시하게!